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물회 소면과 밥을 말아서 먹으면서 돈가스를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면은 다 삶아서 오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육수를 미리 부어 놓을까요? 짠, 짠. 장난 아니죠? 여기다가 얼른 먹어볼까요? 네. 네. 물회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다. 회 듬뿍. 여기 뒤에도 회, 앞에도 회. 소리가 다르다고 하죠. 이렇게. 아, 적셔 나온 줄 알고 적셨어. 리얼 사운드 한번 해드릴까요? 좋았어. 이제 소면 타이밍 합시다. 소면 타이밍. 짜잔. 저 먼저 한 덩이. 한 덩이씩 넘어가야지. 근데 여기 면 색깔이 특이하게 노란색이야. 그죠? 흰색일 줄 알았는데 노란색이라 되게 맛있어 보인다. 옷에 묻힌 것 같아요. 어디요? 아, 여기. 아니. 면이 옷에 약간 보호색처럼. 아, 진짜 그럼 얼굴에다가 이렇게. 짜잔. 먹어보겠습니다. 소면도 리얼 사운드 해달라고 하시죠. 아, 소면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보, 강추. 여보, 한 젓가락 줄까요? 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 자기 리얼 사운드 한 번 먹으니까 내가 지금 나도 소면 먹고 싶어서. 응, 그래요. 건더기 좀 가져가. 가져가라고 준 건더기에 회가 잔뜩. 어머, 진짜? 회 다시 줄까요? 아니, 여기 많아요. 회 반납합니까? 아니, 어서 빨리 소면 주세요. 하나 주세요. 아, 이 소면 진짜 맛있다. 다음부터 소면을 곱빼기로 달라고 해야 되겠다. 아내분 리얼 사운드 한번 가라고. 저요? 아내는 아직 어금니 마이크 장착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좀 제한이 됩니다. 근데 돈가스도 찍어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 양배추 리필을 했으니까 다시 큼직한 돈가스에 양배추에 면을 딱 해서 고기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어? 왜 그러지? 아, 그냥 여기 봐봐요. 이것도 고기, 이거, 그치? 여기도? 잘 됐다. 그게 더 많아서. 자기 물고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물고기. 전 육지 생물 더 좋아합니다. 아, 네, 먼저 가셔도 됩니다. 면 하나 더 있는데. 어. 이따 끝나고 또 먹어요. 조금 먹고. 밥 가겠습니다. 어, 다말기요? 네. 아, 그럼 저 면은 내 거네. 어. 엄청 좋아하는데. 지금 막 입이 여기까지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 완전 맛있죠. 엄청 맛있네. 정말 강서동 오셨을 때 그 옆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강서동 어디지? 혹시 맥도날드 옆 스타벅스 말씀하시는 건가? 맥도날드 옆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아, 디저트 39! 크레이프 케이크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디저트 39에 유일하게 크레이프 케이크를 팔더라고요, 청주에서. 그냥 가서 먹었거든요? 먹고서 이제 계산을 하고 딱 이렇게 계산대 카운터에다가 다시 이제 먹은 접시랑 이거 갖다 주는데 거기에 직원분께서 어, 저희 혹시 홍사운드님 아니시냐고 그래요. 어, 맞아요. 이러면서 다시 사진 찍어요. 이러면서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어,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진짜 1도 과장 안 하고 그분이신가 봐요. 아, 아니 이분은 옆에 스타벅스에 계셔서 아~ 보셨대. 어떻게 보셨어? 스타벅스에 계셨는데 제가 스타벅스 옆에 있는 화장실을 들렸거든요. 아~ 그, 그때 보신 거 아닌가? 뭐 그래가지고 뭐 그 카운터에서 홍사운드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깜 이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랑도 사진 같이 찍고 막 그랬었습니다. 율량만점 아직 잘 있습니다. 왜요? 아, 아 제일 중요한 걸 깜빡하고 있습니다. 드세요. 아, 저 그 주짓수 체육관에도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여자분이 한 분도 안 계셨, 아, 한두 분 정도 계셨는데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한 여섯 분 정도 돼서, 물론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어제 사진 같이 찍고 막 그랬습니다. 자기 자랑했잖아요. 자기 때 한다고. 아, 그냥 말만 그런 거지. 나한테 그냥. 엄청 막 자랑. 아니, 저 누군지도 몰랐대요. 자랑 막 하셨잖아요. 아니, 그건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그냥 있어 보려고. 뭐, 있어 보려고 나한테. 그랬어? 내일 간장게장 먹방에서 내일은 똠양꿍을 먹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스포했나? 진짜 맛있게 먹을 자신 있어요. 저 똠양꿍 진짜 좋아하거든요. 'What's you eating? This is water. 아, 이렇게 하면 스시. 아, 스시. 스시 그래. 스프? 스시 스프. 그래. 워터. 그러네. 스시 워터 이러면 되게 이상하네. 스시라고 안 하나? 사시미. 사시미. 사시미 워터. 아, 스프. 그놈의 워터는. 아, 다 먹었네요. 뭐 먹죠? 그다음은? 옥수수 있어요. 아, 나초 먹을까요? 나초 드실래요? 갖다 드릴게요. 네. 저는 배, 조금 배 터질 것 같죠? 밥 조금 더 먹을래요. 아, 밥. 이야, 요번 긍정 부스터 정말 마음에 드네요. 지금 편집자분이 살릴 거 많아서 엄청 좋아하고 계십니다. 아, 진짜요? 지금 계세요? 여기.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신. 어, 실시간 모니터링 중. 여운이 이름 뜻이 뭔가요? 여운이는 물결 여의 짝운입니다. 아, 그죠? 아니, 아니. 짝 여의 물결 운입니다. 큰 물결 운. 큰 물결 운에. 근데 그 다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천기누설인가? 죄송합니다. 홍. 이럴 때 이제 홍 이걸 넘어가. 홍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걸로. 홍. 저 태몽이 황금 물고기 꿈이었다는데 여운이는 뭐였나요? 여운이는 태몽이 정확하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무 버전이 여러 개라. 제 버전은 그 제가
어디 막 그 약간 판타지 세계에 이렇게 있는데 약간 엘프 같은 막 그런 왕족이었어. 왕족에서 이제 막 어딘가에 습격을 받아서 제가 막 거기를 막 이렇게 가가지고 화살도 피하고 막 해서 가서 그 엘프 왕족 같은 애들이 딱 아기를 딱 저한테 주면서 아 진짜 잘 부탁한다고 꼭 잘 키워달라고 이러면서 해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 아기를 딱 들고서는 막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기는 아 뭐야 여운이는 전생에 공주였나 봐요. 그런가요? 형님 게임을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제가 이렇게 제 버전 태몽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꾸 옆에서 제가 전날에 반지의 장 보고 잤거든요. 그래서 같아 말 내 태몽이 진짜 태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 내 거 태몽 아니라고 막 엄청 꿈꿔서 그거 보고 자서 꿈꾼 거예요 그냥. 아니야 이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태몽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관리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